자, 그러면 300억 만들게 된 그 첫 번째 노하우 어떤 건가요? 네, 뭐 다들 아는데 싸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 네, 싸게 사서 길게 보유하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들었던 건데 저삼 곱함. 네. 여기서 싸다는 의미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싸다는 거고 그 가치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일 수도 있고요.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일 수 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과 네. 성장의 크기 또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보다도 현재 싸거나 미래에 훨씬 더 싸질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그 종목을 사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싼 주식인 거네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게 싼 거죠. 아, 우리는 막 대형 주주들 막 몇십만 원짜리 보면 이거 진짜 비싼 네. 주식이구나. 맞아, 맞아. 저희 그걸로 판단했거든요. 괜히 못 사겠고. 특히 그 막 그 게임 주 중에서 네. N 막 80만 원 막 이러잖아요.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포커셔 해스웨이 주식은 1억이 넘어요. 뭐라고요? 3주당 1억이 넘죠. 네. 어디요? 아까? 워렌 버핏 회사. 워렌 버핏 회사 주식. 억이 넘으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가치가 굉장히 있는 회사를 잘 골라서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싸게 샀으면 네. 그다음에는 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얼마나 그거는 이제 뭐 당장 내일부터 상한가를 가서 뭐 내일 이제 바로 그 가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게 2, 3년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꽤 오래 보유한다고 꼭 좋은 겁니까? 조금 길게 보유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길게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성장을 네. 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매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염승환 닥터님 이게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사실 사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뭐냐면은 매수를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매도의 고민이 많이 덜어져요. 아. 어떤 분은요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네, 그분은 차트에서 뭐가 신호가 나오면 네.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벌었다는 거는 근데 그 신호와 역행되는 방향으로 주가 움직였어요. 무조건 손절하는 거죠. 아. 정리 그것도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맞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꾸준히 올라서 100%, 200%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계속 가져가야 돼. 내 아이디어가 지금 훼손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그래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0루타라고 하는데 10배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왜 그렇게 낫겠어요? 안 파니까. 그래서 수익은 엉덩이가 결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엉덩이 투자 되게 중요해. 네. 그냥 내리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사실 수익률이 높았다가 네. 뭐 원금은 여기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한 6% 빠진 거예요. 아 이때 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같이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계속 갖고 가라고. 건강한 기업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얘기를. 팔았어요 근데? 아니 안 팔았어요. 절반만 팔았어요. 아니 마음이 불편하면은 파는 것도 괜찮아요. 더 오르더라고요.